요즘 방송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지원 전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. 조국 전 장관 청문회장에서 박지원 전 의원이 스마트폰을 내보이면서 동양대 표창장 컬러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물었습니다. 이 사진이 저한테로 와 있다. 이게 바로 문제다.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된 표창장은 저한테로 들어와 있다.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. 결국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팩트는 그냥 본인이 주장하는 팩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. 조국 후보자는 첫 번째, 조국 후보자는 이 칼라본을 공개하지 않았다. 두 번째,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표창장은 바로 이 칼라본이다. 검찰의 그 압수수색한 이 칼라본이 박지원 전 의원 손에 들어와 있다. 이게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입니다. 결국 이 말을 듣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야, 검찰에서 이거 흘렸구나. 결국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한 거구나. 이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랬는데 며칠 뒤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동양대 표창장은 사본이랍니다. 흑백 사본. 그리고 나니까 여론에서 이제 드디어 과연 그러면 그 박지원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동양대 표창장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? 라고 물었습니다. 사실은 질문을 누구로부터 받았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바로 칼라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칼라본은 흑백인데 그 칼라본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? 검찰 누구로부터 받았냐? 아니면 거짓말 하시는 거냐?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받았냐? 아니면 위조하셨냐?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결과는 흐지부지 됩니다. 박지원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조국 후보자도 아니고 따님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아니래요. 그냥 의정활동 차원에서 입수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건 얘기할 수 없대요.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늘 궁금했습니다. 과연 이렇게 처음에 본인이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나서 그 방송활동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이상입니다.